다른 데 보다가 무조건 가야겠다. 한번 가볼게요. 다른 데 보다가.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저희 스탠바이 할게요. 플라티. 두번 스탠바이. 네, 저희 스탠바이 할게요. 이렇게 밧줄 감고 다리에. 너무 좋아요. 3, 2, 1, 액션! 오케이! 이거고 컷할게요. 카카! 컷할게요. 이거 플레이할게요. 매달려서 좋아요. 완전 이미지. 재밌을 것 같아요. 점점 지금 즐기고 있어요. 이 과연 아니, 너무 재밌어요. 매달려서 이렇게 할 때 삐진 고양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그래요? 네. 감사해요. 그래서 약간 좀 막 웅장한 삐진 고양이 컨셉? 그거 알아요? 그 해바라기 씨? 네. 그 해바라기 씨 약간 이렇게 좀 제가 그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네. 기다려봐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그 해바라기 씨, 그 보통 해바라기 씨 아니고 약간 조금 그 납작한 해바라기 씨 있어요. 네. 아, 똑같아요. 어, 그렇네요. 그렇죠. 약간 네. 그 흑화한 해바라기 씨 느낌. 눈빛 연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눈빛.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할게요. 좋아요. 유심히 따라가 시선을 끊는 너의 move 한 번에 난 네 맘을 허물 것만 싶은 걸 아주 많고 많은 사람 속에 한 번도 없이 너만 속에 이번 슈퍼노바랑 아마겟돈 되게 잘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첫 번째 또 촬영했는데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잘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머지 멤버도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들 잘 멋있게 잘 담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3, 액션! 바로 할까요? 네, 믿는 거 왔다. 오케이, 한 번 더 나올게요. 머리카락으로 정리할게요. 3, 2, 1, 액션! 너무 잘한다. 엄마 들고 제가 복수를 했잖아요. 그거에 이제
다른 버전? 그렇게 좀 오프닝 트레일러 영상 촬영 중. 진짜요? 오늘도 저희가 태국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렇지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그래서 네, 오늘도 되게 해외까지 와서 예쁘게 찍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촬영은 계속되니까 다음 신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리턴이 조금만 과감하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 쓰리, 투, 원, 액션! 와, 이거 미쳤다. 오케이. Okay. 오늘도 옥상에서도 약간 준비 동작 하듯이 이렇게 찍었고, 옥상이 가장 시원했던 것 같아요. 옥상에서는 시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전체적으로 태국의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좀 와일드한 느낌? 거친 느낌? 그래서 저의 헤메스도 함께 좀 러프한 느낌의 좀 거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정규, 첫 번째 정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약 800번째 와이어.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4년째 와이어 인생. 네. 오늘 좀 스피드가 가게. 난 와이어만 판다. 와이어 외길 인생. 아, 부드럽지만 스피드가. 네. 아. 언니, 엄마 사랑해. 좀 이어서 돌아갈게요. 아, 오케이. 나 내가 뭐해. 찍으러 왔는데 저는 이제 차 위를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고 그런 신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멋지게 착지하는 그런 신을 찍고 있어요. 부 약간 이렇게 부 연습하세요. 아이 그거 말고요. 저는 생활 달리기가 빨라서 스톱박스를 정말 잘 잡았어요. 지금 빨간불 바꾸기 직전에 알아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저 건너다가 갑자기 깜빡거렸는데 이게 정확한 앵글은 아니라 더 밑에 바꾸 달리기 준비 완.
왔고요. 이제 지젤이의 촬영이 남았습니다. 슈퍼노바 빨리 사랑해주세요. 약간 미친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의 컨셉인 것 같아요. 아까 좋았거든요? 거기서 눈을 쐰는데 입어 놓고 있을게. 그래서 거의 그냥 어렵다. 아 근데 나왔어요 아까. 아, 그래요? 그 표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센데 그냥 약간 이렇게 준다던가. 그냥 내가 제일 섹시하다라는가. 좋아요. 이뻐요. 빠져봐야 돼요. 맞아, 브레이크 한 번만 넣어볼게요. 스탠바이. 까꿍! 네, 까꿍! 좋아요. 한 번 더. 에이, 까꿍할게요. 여기로 할까요? 한 명씩 촬영하느라 너무 고생했고, 특히 닝닝이는 이제 한국에서 와서 도착하자마자 약간 그 느낌 뭔지 알죠? 막 호텔 도착했는데 또 바로 나가야 되고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고 모두 모두 다 너무 고생했어요. 저는 이제 네 들어가서 잘 예정인데요. 우리 스태프분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멤버들은 돌아가면서 했지만 스태프분들은 거의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규에 저희도 힘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마이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알겠죠? 조금만 기다려. 이거 나왔을 때는 이미 기다리고 이미 다 봤겠지. 그럼 많이 사랑해주세요.